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날개 KF-21 보라네가 드디어 미사일 실사격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방위 사업청은 KF-21이 주무장이라 할 수 있는 중거리 군대공 미사일 리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리티어 시험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었고, 이번 테스트는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오전 45분경 리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한 KF-21 시제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다 낮 12시 20분경 기체에 장착된 국산 능동이산 배열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표정 무인기를 꼬착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리티어 미사일은 마하 4의 속도로 날아가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갔죠. 이번 실사격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을 뜻하는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이 합동으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로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연료를 일정량 남겨두었다가 접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급가속하여 회피를 훨씬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미 발사한 미사일의 궤도나 타겟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미사일인 만큼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의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목표했던 무인기를 정확히 명중시키지 않고 1m가량 스쳐 지나갔는데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실사격 훈련에서 사용되는 공중표적기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표적기도 수천만 원이 넘고,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초음속 무인표적기의 경우 배당 1억에서 2억이 훌쩍 넘을 정도이죠. 또한 리티어 같은 대공미사일의 경우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근접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탄두가 폭발하여 파편과 폭압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합니다. 즉, 이번 실사격에서 1m 차이로 빗나간 것은 일부러 의도해서 빗겨나가게 사격했다는 것으로 KF-21 파일럿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미사일이 날아갈 뒤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팔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영상에서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이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의 실사격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전된 탐색기와 추력 변형 기술을 적용한 IRIST는 최대 사거리 25km의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기존 서방의 표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AIM-9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해 4배의 목표 획득 거리, 3배의 탐색값과 6배에 달하는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력 변형 기술을 통해 초당 60도, 60주로 선회할 수 있어 전투기의 후방에 있는 적까지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 니고라의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비교해도 탐이 호환이라고 할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두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KF-21이 아시아 최강의 공대공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요. 또한 동시에 국산 레이사 레이더가 수십 켠밤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성공에 힘입어 KF-21을 위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신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KF-21에 탑재하기 위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 목표는 미티어 미사일급으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사일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로 1조 5,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미티어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미국산 무기를 선호해왔던 한국 공군에서 KF-21의 주무장으로 이례적으로 미국산 미사일이 아닌 유럽산 미사일들을 택한 것은 미국에서 레이더 통합을 거부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미사일 기술 공유를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국방을 기치로 삼아가는 한 모든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이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하며 개발을 미뤄왔었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개발 난이도 때문인데요. 공중에서 발사해 공중에서 음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들보다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O 미사일의 경우에도 군사 강도 명목을 추측으로 6개 유럽 국가가 협력했음에도 개발하는데 무려 25년이란 시간이 소모되었죠. 그렇기에 국방부에서는 개발 비용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수요가 적어 규모의 경제 형성도 어려운 공대공 미사일은 차라리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미뤄왔었습니다. 하지만 KF-21과 국산 A4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KF-21 개발 계획에서는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20 암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채택하고자 했었습니다. 정비 소요를 줄이고 보급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선 무장 체계 통화, 일명 인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며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외산 전투기의 자국산 무장 통합을 잘 허락하지 않기도 했었지만 KF-21 개발에는 록히드 마틴도 참여했었던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빠르게 미국 방산의 영향력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죠. 이대로면 미사일이 없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유럽이 먼저 접근해왔습니다. KF-21과 반드시 성공할 전투기라 판단하고 미티어와 IRIST 미사일을 제안을 했었죠. 한국과 유럽이 손을 잡자 이대로면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미사일 인지를 허가하며 KF-21은 미국과 유럽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들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장까지 국산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산 전투기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의 계약 당시 미사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붙여 현세대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두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기에 완전히 배치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군사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북산 공대공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티어 미사일과 미국의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60KATM이었죠.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기술 공유를 받는다고는 하나, 럭티드 렌제트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기에 개발 난이도가 높고 미사일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AIM-260의 경우 기존 AIM-120 로켓 모터 기술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어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죠. 그러나 AIM-260의 문제는 현재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5세대 전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동력을 겸비하고 있어 기존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AIM-260은 초기 가속 후 2단계 연소를 하는 이중 펄스 엔진이 적용되어 사거리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고기동 표적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이러한 고기동 표적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이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남과 같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은 발사 후 3에서 4초 동안 여유를 다 소모하여 추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추진 에너지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종말 단계에 이르러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F-22 같은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전투기라면 옆으로 크게 돌며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미티어의 경우 연료를 나눠서 쓰는 것이 가능하기에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연료를 태워 다시 마하 3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 미사일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 대비 2배에서 2.5배에 달하는 회피불륜 구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할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기껏 만들어 놓은 국산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더 성능이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힘이 실렸고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러한 미티어급 성능만 확보하더라도 대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 미티어 IRIST 실사격 성공으로 KF-21 블록 1의 개발 목표였던 공대공 전투 능력의 검증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KF-21은 이어서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블록 2 개발을 진행 중으로 미국 레이시온의 GBU-12 하나의 MK-82 LIZ 덱스-1의 KGGB 등 10여 종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진도를 크게 앞당기면서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블록3의 도달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KF-21의 비상을 고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손을 잡으며 아시아 방산 시장을 손에 쥐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미국의 유로는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독점하고 있던 권리를 한국에까지 넘겨줘버린 것인데요.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지만 한편으론 정말 까탈스럽고 변덕이 심한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기술 공유를 약속해놓고 막상 계약이 진행되면 없던 일로 해버리거나 첨단 무기를 수백 수천억을 내고 샀는데도 정비조차 허락하지도 않아 이게 구매를 한 건지 대여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인색하게 굴던 미국에 최근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참전비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인데요. F-35의 참전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F-35가 스텔스 전투기일 수 있도록 하는 스텔스 도료 도색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우리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기체 외부만 간단하게 정비하는 야전 정비만 가능했고 내부까지 뜯어보는 참전비를 하기 위해선 미국이 지정한 일본의 F-35A 동아시아 참전비 허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정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한국의 F-35를 뜯어보며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와 무장 상태 등 군사 기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지만 일본까지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공군 핵심 전력의 운용 정보가 유출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일본이 악의를 품는다면 참전비를 맡긴 F-35A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 F-35A를 도입하며 한국에서 참전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지만 미국은 군사기술 보완을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방위사 업청은 오는 2027년부터 우리 공군이 청주에서 직접 F-35A의 참전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방위사 업청은 F-35A 2차 계약 협상으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참전비와 스텔스 전면 보장 능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 참전비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항공기 전력 공백을 줄이고 운용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죠. 우리 공군은 지난해 12월에 2차 계약을 통해 20대를 추가로 구입했었는데요. 이 2차 계약 때 참전비를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드디어 록히드 마틴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전비 시설은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 공군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F-35A는 배치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참전비를 실시한 적은 없었고 2027년까지도 큰 사고가 없지 않는 이상 참전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에 일본의 손에 우리 전투기를 맡기는 참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미국과 일본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무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단위 산업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Z훈련기의 공동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1998년에 실전 배치한 딥보 훈련기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일본은 기체 노후화로 인해 전투기 조종상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후보 기종인 미국의 T-7A와 이탈리아의 M3 사용 모두 문제가 많은 기체였기에 일본에서 절대로 살 것 같지 않았던 한국산 훈련기 P-50 골든이글까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방산협약을 통해 아예 미국과 손을 잡고 새로운 훈련기를 개발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미일 양국은 훈련기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 그룹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T-50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수출되며 이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된 T-50. 하이에서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 시장을 정두준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은 약 천여대의 고등 전술 훈련기 교체를 추진 중이지만 보잉의 T-7A를 채택했던 미 공군에서 보잉의 개발 지연과 항공기 품질 문제로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에 큰 기회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1지어 방산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일본의 훈련 뒤 개발 협력으로 인해 T-50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T-7A 파생형 도입을 염두하고 공동 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순염단 공들인 K-훈련 뒤 수출에 파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인 협력을 선포한 미국이 뒤에선 일본이 꽉 잡고 있던 F-35 참정비 권한을 한국에 넘겨줘 일본에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공군이 5세대 전투기로의 세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렸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팔릴 5세대 전투기가 F-35인 이상, 일본이 동아시아에 F-35 참정비 허브라는 것은 일본의 항공산업과 안보에 있어서 엄청난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 협력을 약조하며 뒤로는 한국에 혜택을 주는 상황에 미국이 일본의 우주항공산업 역량을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만이 아닌 국가의 안보가 걸린 당위 산업의 경우 믿을 수 있고 유망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공업 항무기자 첨단 과학 기술력을 가진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십 년째 그 자리에 고여만 있는 일본 산업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업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력 격차는 10년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전투기와 엔진을 제작하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이 꽉쥐고 있었던 민간 제트 여객기 사업에까지 도전하고 있었기에 당연한 평가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KF-21을 세상에 공개하며 엄청난 도약을 이루어낸 반면 일본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5년 동안 1조 엔 이상 투입한 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항공기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보고 아예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죠. 일본이 삽질하는 동안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4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KF-21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문을 두들기고 있으며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척척 진행 중이죠. 한국과 오랜 시간 항공산업에서 협력하며 백제에서 T-50과 KF-21을 개발하는 것을 지켜본 F-35의 제조사 로키드 마틴에서는 고목이 되어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는 일본 대신 미래가 탄탄한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이 훈련 뒤 공동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고질적인 개발 지연과 단단한 진단 문제로 인해 T-50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산업전 문제 에디에션이 그는 일본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차세대 훈련비는 2027년 디체코에 이미 나오고 2032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한다며 미일이 공동 개발에 들어간 훈련기는 이미 T-50이 한창 팔리고 난 뒤인 2030년대 이후에 T-50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훈련기가 등장할 때쯤이면 T-50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훈련기 시장을 이미 석권했을 거란 것이죠. 한편으로는 조선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위 산업 역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참정비를 허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제출되었던 2023년 F-35 운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전투기의 실제 가동률이 목표한 65%에 한참 못 미치는 5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정비가 진행 중인 기체를 제외하고 정비 대기 중인 기체만 15%의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F-35 기체는 무려 2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비되게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F-35의 비율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만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보고서를 통해 F-35 한 대가 1시간 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만 달러로 시간당 2만 5천 달러로 낮추겠다는 기존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F-35 한 대의 연간 작전 시간을 200시간이라 칠 경우 1년에만 100억 원이 소요되고 11대를 운영한다면 1년에 F-35 기체 한 대 값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당위 산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준 보고서였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은 더 이상 자국 당위 산업만으로 그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에서 그런 것처럼 미 공군에서도 믿을 수 있고 유연한 군사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 중에서 파트너를 찾으려 하는 것이죠.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그 파트너로 일본이 낙점된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반대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이변이 발생하며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과 후발주자로 도전하는 입장이 된 일본이 미국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물 속의 고리로 살았던 일본에게 혁신과 진화를 멈추지 않았던 한국 방산 기업들이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FA50을 비하하며 계약파기를 암시하던 폴란드가 정작 자신들을 대체할 유럽 국가가 나타나 한국에서 정말로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자 비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폴란드의 이번 언론 플레이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공군을 사기하는 뉴스가 전해졌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해 전투용 항공기로 적합하지 않다며 구입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미 인도받은 1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6대를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금액으로 F-15나 유로파이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폴란드까지 한국을 호불호 보고 있다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폴란드 매체에서 FA-50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불길한 소식 때문이라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환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유럽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지역의 우만스케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북동부 전선인 하르키오를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 안드레이 벨루소프는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 5개 여단에게 패배를 안기고 5건의 반격을 격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28개 마을, 총 8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8에서 9km를 후퇴해야 했다며 모든 전술적 방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만스케를 돌파한 러시아군은 북서 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코크롭스크를 향해 진격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미연하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결단을 내렸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커버한 것이죠. CNN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오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공격하거나 공격을 준비할 때 반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기는 지원하면서도 화전을 우려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분명하게 막아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위태로운 전함에 결국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프랑스와 독일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로 보낸 무기가 러시아 본토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전환이 러시아와 서방의 본격적인 대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폴란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군비를 크게 증강하고 신규사단을 편성하며 한국과 미국에서 도입한 대량의 무기로 군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폴란드이지만 2년은 결코 충분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이나 이어가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러시아지만 미국에 맞서는 세계 2위의 군사당국의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 총력전 태세로 들어간 러시아는 군수물자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유럽의 생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주춤하자 순식간에 전선을 밀어냈을 정도이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러시아에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러시아를 마주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공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폴란드 공군은 미국의 F-16과 러시아의 미그-29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22 공격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폴란드는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거나 전량 퇴역시킨 후 그 자리를 미국의 F-35와 한국의 FA-50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된 전투기들이었고 러시아와의 관리가 악화되며 부품 수급도 불가능해졌기에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난해까지 FA-50 1차 물량 12대를 신속하게 납품하며 공격기 공백을 메워주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구입이 가능한 5세대 전투기 F-35를 원하는 국가는 너무 많았고 미국의 생산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의 최대 고객인 미 공군 역시 지난해부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의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고 해도 쉽게 늘릴 수는 없는 일이죠. 덕분에 폴란드 공군의 F-35가 도착하는 것도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으니 폴란드인들로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때문에 FA-50을 비하하고 2차 계약 대신 다른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 협박하는 이번 기사가 결국 한국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계획으론 최소 지금쯤 수호의-20이라도 전량 퇴역시켰어야 했는데 F-35의 공급이 늦어지고 우크라이나 전환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아직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의-20은 1960년대 개발된 수호의-17 공격기의 파생형으로 이미 운용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기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미 전량 퇴역시켜 박물관에 전시해뒀다가 전쟁이 터지자 다시 끌고 나왔을 정도이죠. 폴란드 공군에서도 2010년대부터 전량 퇴역시키고자 했었지만 실패했었고 수명 연장과 기골 보강과 같은 현대화 작업만이라도 진행하려던 시도도 경제난으로 인해 무산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전선을 맞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공군 전력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폴란드가 자랑스럽게 전전하는 에이브람스든 K2 등 공중 폭격을 맞고 터져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F-16으로 공격기 임무도 함께 수행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공권 잔압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죠. 결국 폴란드는 FA-50의 2차 물량이 빠르게 도착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고 다시 한국을 재촉하기엔 이미 납기 신화라고 할 만큼 놀라운 납품 기록을 보여준 한국에 할 말이 없어 나의 2차 물량도 납품하지 않으면 다른 전투기를 살 수도 있다고 돌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폴란드가 FA-50 2차 물량을 적어도 내년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을 이뤄내기 위해 폴란드의 무리한 요구에도 따라주다 보니 이번에도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어떻게든 없는 전투기를 만들어서라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의 납기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상당한 무리를 했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본래 우리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32대를 폴란드로 돌렸었고 K9 자주포 역시 육군 납품 물량 12대와 함께 이미 배치되었던 36대를 돌려 폴란드로 보냈었습니다. 북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러시아라는 거대한 안보 위협에 노출된 폴란드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배려를 받은 폴란드는 중고 전차와 자주포를 보내줬다며 한국이 사기를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일삼았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폴란드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춰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폴란드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들어주려 했었던 이유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가 발판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의 소량으로 무기 수출을 성사시켜 왔었으나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본격적인 서방의 방산 강국들과 규모로 승부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해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생산 거점이 존재한다는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통해 한국 방산이 더 이상 EU가 아닌 EU의 위치에서 서방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무기 생산 공장이 건설되면 유럽 방산 강국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폴란드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이런 한국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무리한 요구를 이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의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폴란드를 대신하고 싶다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해버린 것인데요. 최근 한국 무기 대량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폴란드 대신 한국 방산의 유럽 생산기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국 방산 기업들을 처음으로 초청하기도 했었죠. K9을 시작으로 K2 현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근엔 레드백까지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한국의 도입 조건으로 기술 지원과 현지 생산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현지 생산 조건은 폴란드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한국으로선 다소 난처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트집잡기로 2차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재 생산 라인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기에 루마니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양국 다 대량으로 물량을 도입한다면 뛰어난 공원 능력을 가진 루마니아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만 가고 있습니다.
유럽 우선주의도 총칼이 눈앞에 뒤닫힌 상황에선 설득력을 잃고 있고 덕분에 한국은 다신 없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당산 강국으로 커다란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처럼 풀려만 다니게 된다면 이 듀오도 폴란드나 제2, 제3의 인도네시아 꼴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적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폴란드가 올해 안에 한국 무기 현지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밝히며 동시에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방산의 VIP 고객이라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되며 제2의 인도네시아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유럽에서 K2 전차가 서방 주력 전차들을 상대로 거둔 전적표가 공개되며 진짜 갑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파베우 베이라 폴란드 국방차관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의 크시슈 토프 회장을 포함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이다 국방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며 해외 도입 물자의 50%는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정책을 K2 전차 물량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대로 계약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수출되는 K2 전차 물량의 절반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포함해 도입한 한국 무기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며 국산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를 한국 방산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폴란드에서 능력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계약을 진행하며 국영방산 기업인 PGG를 포함한 폴란드 현지 방산 기업들의 역량이 생각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절반이나 되는 물량 생산을 맡겼다가는 K2 전차의 완납일이 한국의 계획보다 훨씬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선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어떤 기업에서 맡아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인지도 아직도 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더더욱 과욕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현지 생산으로도 모자라 자국 무기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수출을 원하는 무기는 자국의 레이더와 바뀌었고 대공 방어 체계로 대부분 이미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무기들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무기들임에도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사는 만큼 자기네 무기도 사달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천억, 수조 원이 오가는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절충교역은 단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에서 선을 넘은 요구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PGG 본사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협력 협약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협약식에서 한 가지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폴란드 측의 요구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 제작될 K9A2 및 K9A3 자주포의 차체로 폴란드 자주포 크랩의 차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어떤 자주포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의 부품을 짜집기해서 만든 누더기 자주포 크랩은 K9과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체를 수입해서 생산하다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크랩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었죠. 자주포의 다리이자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자체는 자주포에 있어 포신과 포탄만큼이나 중요한 파츠입니다. 개발 중이고 향후 개발될 K9 계량형의 자체로 크랩 차체를 사용해달라는 것은 K9 수출의 가장 중요한 지분을 자신들에게 공짜로 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요구입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일삼을 수 있는 건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싶어하는 한국이 먼저 폴란드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덕분에 한국 무기에 달라진 위상이 드러나며 한 폴방산 협력에서 누가 갑이고 우린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유럽에 진출한 K2 전차가 현지 테스트에서 서방 주력 전차들을 전부 꺾어버리며 압도적인 성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매체에서 유럽 현지의 테스트 당시 K2 전차가 보여준 상세한 활약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 입찰 당시 독일과 노르웨이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입찰에선 탄압했었지만 성능 테스트에선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상대로 승리했었다는 사실은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국군 승진 사격장보다 사격거리가 1km가량 긴 노르웨이 사격장에서 크기도 4분의 1로 축소되어 있고 통제관의 선택에 따라
도저히 무작위로 노출되는 해전 표적을 대상으로 사격 테스트가 실시됐었습니다. 북매보다 훨씬 어려운 테스트 환경에서 K2 전차는 세 발 중 세 발을 명중시켰고 레오파르트2는 세 발 중 한두 발을 놓쳤었다고 합니다. K2 전차의 디지털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빛을 발한 건데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표정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K2 전차의 보수는 확인 후 발사 버튼만 누르면 목표물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기동력 테스트에선 더욱 압도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죠. 기동력 테스트는 눈이 1.5m 두께로 쌓인 선언에서 마치 육산 경주처럼 먼저 골에 도달하는 전차가 승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전차는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엔 나란히 달리는 듯하다가 레오파르트2 전차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확인한 K2 전차가 프락세를 밟아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르트2를 제치고 먼저 골에 도달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력의 전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된 노르웨이 관계자들이 빠른 건 알겠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라고 하죠. 레오파르트2 전차를 상대로 승리한 노르웨이 캐스트로 K2 전차의 성능을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리며 폴란드 수출문을 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을 반신반의하던 이들에게 K2 전차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2,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 서방 주력 전차가 전부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도 K2 전차가 독보적인 활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K2 전차의 최장거리 사격 기록을 세웠던 4km 실사격 훈련에서 90%의 명중률로 가장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킬로미터의 경사 기동로를 돌파하는 훈련에서 K2 전차만이 유일하게 완주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K2 전차로 급경사를 등반하던 도중 폴란드 전차병들이 일부러 전차를 멈춰 세웠다가 다시 올라가는 무게 기동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등판 도중에 멈춰 K2 전차는 가속을 받지 않고서도 급경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사 중단에서 멈춰섰다가 수십 톤에 달하는 전차는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폴란드 전차병들이 이제는 K2 전차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코스에서 K2와 같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한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무게당 출력이 부족해 경사를 등판하지 못하며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래곤 24 훈련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31개국 나토 회원국 군사 관계자들이 서방 전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K2의 성능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봉양의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서양에는 한 장의 그림은 천 단어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승리하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아시아에서 제작된 전차라는 이유로 서방 전차의 성능에는 못 미칠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1개국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치러진 테스트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능을 직접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산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은 대규모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번 드래곤 23 훈련에서 보여준 실성능 덕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도 서방 표준 전차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전차라 불리기 손색이 없는 K2지만 지금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선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에이브람스 개량형인 에버니3를 준비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새로운 레오파르트2A의 모델을 공개하고 벌써부터 유럽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경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K2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당이 사업청은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K2 전차의 성능 개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능 개량의 핵심 내용은 적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국함능 눈방우장치 장착, 도시 및 산악지역에서 작전 수행 시 승무원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 개발, 인공지능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입니다. 복합능동 방어장치로는 이스라엘의 트로피와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한국형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RPG는 물론이고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장치이죠.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사방을 주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유사한 국산 360도 투시엘멧 시스템과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RCWS 는 무인기 대응을 위한 장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두꺼운 장갑만으로는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며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해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방에 카메라를 장착해 산악지대를 없애고 12.7mm 기관 포화드론 제민 시스템을 탑재한 RCWS를 통해
증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서 무인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량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전차의 다음 수출국은 루마니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게이트와 함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 방산의 유럽 지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큰 공업 강국인 만큼 방산 파트너로서의 협력 가치는 폴란드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 전체가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한 폴 방산 협력에서 진짜 갑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